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노인 냄새로 자신감을 잃어가시죠?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냄새가 나도 말을 안 하고 꾹 참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안 만나려고 하거나 피하게 되겠죠? 자녀들은 엄마 자주 좀 씻어요 하고 화를 막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속상해가지고 내 몸에서 난 냄새 안 나는데 라고 하고 열심히 씻고 있는데, 아유, 저것이. 그리고 막 이렇게 슬퍼지잖아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의 취치를 향기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꿈념하세요. 노인 냄새의 원인을 알아야 제거할 수 있겠죠. 밥 먹을 때막 얼굴에만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거나 또는 머리 밑에만 툭툭툭툭 비가 막 쏟아지거나 하는 경우 많이 있죠. 사실 이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땀이 많이 나야 돼요. 이 대한선이 존재하는 곳이 손바닥과 발바닥이거든요. 우리 몸에 3분의 1의 땀이 분비되는 곳이 대한선이에요.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땀이 나 하지 말아야 하는 얼굴이나 두피로 땀이 막 나거든요. 그러면서 식은땀처럼 한 번에 땀이 나면 노폐물 배출이 안 돼요. 미네랄만 배출이 다 돼버려요. 몸에 냄새를 만드는 노폐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는 피지가 분비되는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지가 산화되어 가지고 피부 모공에 쌓여요. 이제 피부에 있는 피지가 피부 외부로 분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피부 외부로 분비되지 못하고 노화가 되면 피지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피부 안에서 산화가 돼버려요. 피지가 산화가 된 성분이 우리는 노네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피부에 쌓이는 이 노네알을 녹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인니들 에센셜 오일 8방울로 15분 정도 반신욕을 해보시겠어요? 매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인니들 에센셜 오일을 8방울로 매일 15분만 반신욕을 하거나 또는 전신욕을 해주시기만 하면 냄새가 제거가 돼요. 반신욕 하실 때 피지가 많이 쌓여있는 이 깃발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물을 입욕할 때 반신욕 물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럼 여기를 좀 많이 녹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만 갖고는 사실 녹이는 게 쉽지 않아요. 깃발기 주변에 있는 피지를 녹이는 오일이 더 좋거든요. 그 오일을 만드는 방법은요. 대수심에 론 10ml 갈색 공병에 스윗 알몬드 10ml를 담고 파인 니들 10방울 또는 레드파인 에센셜 오일 10방울을 혼합을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로운이니까 귀 주변에 발라줘요. 바르면서 마사지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귀 주변에 여기 귀 안쪽에 쌓여있던 굳어진 그 냄새나는 피지가 다 녹아버려요. 없어져요. 매일 아침, 저녁 하시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부작용 알려드릴게요. 몸에 쌓인 냄새를 대청소하는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려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건강하신 분은요, 한 하루에서 3일 정도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노폐물이 되게 많고 비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한 2주 정도가 걸려요. 반신욕을 시작하면 다음날부터 24시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한 냄새가 몸에서 더 많이 나기 시작을 해요. 한번 입은 옷은 더 이상 입기가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배기고요. 한번 덮은 이불은 두번 다시 덮기 어려울 정도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시체가 적는 냄새라고 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나요. 근데 이런 냄새가 나는 경우는 내 몸이 대청소를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대청소할 때 보면 먼지도 나고 쌓여 있는 것들 닦아내고 또 세제 같은 거막 써야 되니까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전에 대청소할 때 어떻게 하죠? 문을 다 열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모든 모공과 피지성과 한성이 다 열려요. 그래서 많은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내 피부에 쌓여진 노폐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많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매일 반신욕과 바디오일을 발라주실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함께 혼합하면 좋은 에센셜 오일 알려드릴게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바디 오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호바 캐리 오일이에요. 호바 캐리 오일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아보카도 캐리 오일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체지방을 분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캐리 오일이 호바와 아보카도입니다. 이 두 가지 캐리 오일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스윗 알몬드 캐리 오일입니다. 100ml 맞춰서 40ml 혼합하겠습니다. 자, 캐리 오일 총 100ml 브랜딩 했고요. 스윗 알몬드 캐리 오일의 특징은 각질을 녹여서 피지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 피부에 강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독을 미리 해둔 캐리 오일입니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캐리 오일 혼합한 비커에 담긴 오일을 100ml 공병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센셜 오일을 혼합을 할 건데 피톤치드가 가득한 유럽 소나무 잎 오일, 얘는 금강송 레드파인 잎 오일이에요. 레드파인으로 브랜딩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금강송 에센셜 오일 8방울 혼합해 보겠습니다. 8방울 혼합했습니다. 자, 스윗페넬 에센셜 오일 7방울 혼합하겠습니다. 제라늄 버번 에센셜 오일 7방울 혼합하겠습니다. 이 제라늄 버번은 향기가 상당히 좋아요. 꽃향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디오일로 사용하시게 되면 대부분 향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패츄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노폐물을 배농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8방울입니다.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다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바디 오일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 발라주기만 해도 향기가 엄청 좋아요. 나쁜 체취가 다 사라져요. 50번 정도 충분히 잘 흔들어주고 스티커도 예쁘게 붙여볼게요. 냄새 제거하는 바디 오일 만들었습니다. 샤워하시고 물기가 있을 때 스포이드로 짜서 손바닥에 덜은 다음에 물과 함께 섞어서 바디 전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몸의 향기를 좋게 하는 바디 오일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 이벤트로 향말려 카페에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한 것은 향말려 카페에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댓글에 향말려 카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말려 카페에서는 무료 특강이나 아로마테라피 자격증 교육, 또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향말려 카페에 모든 걸 공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